근데 뭔 택배가 많아요? 이 집에 오고 나서 그러니까 3, 4주 동안 휴일이 하루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집을 거의 모텔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. 좀 구색을 갖춰보자. 인테리어 소품인가? 좀 재밌는 물품들이 나옵니다. 와, 진짜 무겁다. 이야, 또 뭐가 있을까? 나올까? 수납장! 혜린이네, 뭐 이렇게 많아? 헐. 완제품을 사야 돼, 완제품을. 몇 푼 아끼게 돼? 야, 이걸 또 만들어, DIY로? 와, 씨, 엄청 많은데?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? 이렇게. 아, 여기를 거는 거구나. 아. 얘를 이렇게요. 그리고. 한다 그래도 씩씩하게. 저는 이런 거 잘하긴 해요. 아, 이런 걸 또 재밌어 하는구나. 이게 또 완전 쩔어. 퍼즐 조립하듯이.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야? 얘가 그러면 오! 오! 벌써 그래. 귀여워. 그죠? 그렇다. 아, 잘해요. 이렇게 서랍을 끼기 전까지는 약간 헐거운 거예요. 바퀴. 이렇게. 이렇게 이 친구를 눕혀. 이렇게 눕혀. 아, 드릴이 있었으면 좋겠다. 아이고, 손 다친다. 바퀴 안 달아. 뭐? 바퀴. 바퀴는 안 단다고? 나 안 굴릴 거야. 그냥 세워놓을 거야. 바퀴 안 달아. 바퀴 패스! 바퀴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니까. 저게 바퀴가 단순히 바퀴 역할만 하지 않을 거예요. 고정하는 역할을 할 거야. 아, 그래요? 네. 큰일 났다. 서랍을 만들어 봅시다. 양쪽을 잡아요. 이렇게 접어요. 그리고 아, 됐어. 난 두 칸만 쓸 거야. 아니요? 2단으로 끝이야? 진짜 그렇게 쓰네. 두 칸만 쓸 거야. 이렇게 여섯 칸까지 필요하지 않아. 어! 됐어. 충분해. 이리 와봐. 이 친구를 여기다 놔야겠다. 됐어. 다 했어. 난 더 이상 못해. 개인정보 유출 방지 펜스? 운송장. 저 운송장 버리는 게 또. 아, 저거. 우와, 우와. 이야, 진짜 독특하다. 저 필요해요. 이야, 저거 처음 봤어. 너무 좋아요. 와, 저거 진짜 좋다. 사야겠다. 진짜다. 저 어디서 사요? 저거 인터넷에 많아요. 아. 그러니까 제가 잠 안 올 때 누워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그럴 때 꽂히면 저런 것들을 막 잔뜩 사요. 아, 이 친구가 근데 대박이지. 쌤 뭐야? 아, 저거 벌레 잡는 건가? 그걸 뭐 하는 거야? 멀리 있는 거 잡는 거야. 아, 일어나기 귀찮아. 아, 벌레가 아니라 리모컨.
아, 얼마나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. 요. 요. 진짜 독특하다. 요즘 재밌고 신기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